내년 2월달, 4월달, 8월달 요때는 삼신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왜 애를 자꾸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미루는 거야, 자꾸. 미뤘어요. 저기 며느리가 이제 좀 응? 성질이 좀 응. 개팍해요. 그래서 막 저기 아이고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엄마 입장에서도 어차피 평생을 살 건데 아니면은 그냥 끝내라 이혼해라. 왜냐면 내년에 아들이 사고 쓰든지 뭐든지 내년 수가 좋지는 않아. 그래서 아까 엄마 들어오니까 큰아들 잘 풀어주래. 삼재풀이를 잘해주라 그래. 응? 살것 같으면 내년에 자식을 낳는 거고, 안살것 같으면 내년에 이별살이 들어오니까 6월달, 8월달, 11월달, 요때는 이별살 들어와. 근데 요 고비를 넘어가든지, 응? 근데 아들 성격도 만만치 않아, 엄마. 착한 듯 하면서도 쟤도 속고집 네. 무지세. 착해요, 착하긴.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응. 둘이서 평생을 못살것 같아. 제 기분에 자꾸만. 그래서 애를 지금 안 놓고 자꾸 미뤘거든요. 응, 밀어서. 예. 응. 왜냐면 며느리가 89년생, 뱀띠. 응? 그쵸? 아들이 옹띠. 예. 그럼 서로 뭐야? 서로 기싸움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똘끼가 있어, 얘는. 그런 건 아들이 못 느낀대? 금방 확확 변하는 거못 느낀대? 걔가요? 이제 그러면 며느리가 성격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확. B형이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담배를 끊는다 해놓고 이제 지가 마음이 답답하니 못 끊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먼저는 막 집까지 또 왔어요. 둘이 질질 울면서 이제 뭐 담배를 끊었다 했는데 오빠가 담배를 피운다고 막 그리고서네. 아이고 막 근데 성질이 좀 급해서 얀 아빠가 그래서 왜이일 갔다 이제 오지 말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했다고 또 아들 들들 볶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말안 해야 되는데 차라리 니네 일 끝까지 살것 같으면 애도 놓지 말고 이혼해라. 그러니까 제가 또 이혼을 해줘 며느리가. 아니, 쟤는 지금 안 한다, 쟤는 이혼 안 한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쟤도 이혼할 명분은 없잖아, 솔직히 지금. 아들이 이혼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게는, 그래, 그냥 성격 차이야, 둘이. 응? 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야. 추구하는 게 다른 거고. 며느리 같은 경우는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아들은 맨날 띠찌무직하거든. 왜 하라고 했으면 왜 못하냐, 이거지? 그것만이 아니야. 결단력도 마찬가지, 아들이. 너무 강한 거야, 여자가. 응?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자꾸 치이는 거야. 그렇다고 아들이 그 여자를 확 휘어잡지를 못해. 그래, 지도, 그냥, 괜히 결혼했다고 헤어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래서 헤어지는 방도가 없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헤어질려면 없어. 헤어질 수도 있지. 아들이 강하게 난 너랑 못 산다고 하면 되지.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냥 일부러 헤어진 자면 걔가 아마 붙어서, 내가 했잖아. 명분이 없다고. 걔가 진짜 잘못해서 막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헛짓거리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그러진 않아요. 응? 진짜 쟤는 경우에 바라야 돼. 얘기한 건 지켜야 되고, 뭔가 똑부러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그걸 못 한단 말이야. 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엄마. 그래서 성격이 둘이서 그렇게 미리 보지, 그럼, 미리. 궁합 좀. 글쎄 그런데 지네끼리 그 집에서 막 그냥 막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이 좋으니까 막 그냥 날짜를 막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되잖아.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시키려면 혼인신고를 제대로 해줬어야지. 그래서 자꾸만 그냥 저만도 그렇고 왜? 아들이 착해 보이잖아, 그 집에서는. 내딸 빨리 가도 괜찮지, 저런 아들. 내자, 딸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괜찮은 거야. 근데 이 딸이
아들을 볼 때는 속 터지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그럴 수 있어, 엄마. 그러니까 자꾸 속 터지는 거야, 저 며느리는. 왜? 우유부단 성격이 싫은 거야. 아들도 좀 바뀌어야 돼, 엄마. 안 지키니까 여자는 틈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까지는 살란가 모르겠어. 됐잖아. 자식 하나 나누면 또 달라져, 둘이. 그 전에만 또 아기를 놓는다 하더니 좀 기차 없더라고 또요. 어? 또 아기를 놓는다 하더니 기차 없어요 또. 놔야지. 아, 그래가지고 걱정이야, 걱정. 그런 거 아니면 내년 연 이게 만약 애를 못 가지면 내년에 잘못하면 이별살 들어오면은 서로 아니면 떨어져 산다는 소리도 나와. 그리고 아들도 조금 성격이 조금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져.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본인 남편 성격이 좋아? 사람은 좋아? 그잖아요? 네. 근데 일 처리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엄마도 안 터져? 속 안 터져? 안 그래? 맞잖아. 네, 네. 엄마도 성격 강해. 본인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안 그래요? 예, 맞아요. 맞잖아. 엄마도 김혜교가 아니면 아니냐였지. 예. 응? 아빠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 솔직히. 우리 남편하고요? 예. 속 터지지, 아빠랑 있으면. 속 안 터져? 터져요. 예. 똑같은 거야, 며느리도 지금 그 입장이야. 그래도 엄마 참고 살았잖아. 예. 왜? 내 새끼 살... 내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엄마나 며느리나 성격이 비슷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만 편드는 거야, 엄마도. 맞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내 아들은 착해 보이고, 며느리는 나쁜 년 같고. 근데 본인 시댁에서도 엄마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요. 똑같은 경우야 지금은. 그렇다고 본인 남편이 뭐 나쁜 짓 해? 아니야. 맞잖아. 엄마나 아빠가 나쁜 짓 했어? 아이고, 우리는 응? 옛날에 떨어져 살았어요. 성격 차이잖아, 성격 차이. 네. 응? 돈 안 갖다 줬어? 갖다 주면 줬잖아. 옛날에는 돈도 안 갖다 주고 조금뿐이 안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내가 다 키우고. 나잖아. 안 갖다 주진 않았어. 갖다 줬어, 아빠도. 조금 갖다 줬는데요. 쓸 게 없었어. 다 내고 나면.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는 근데 애시당초 지금 저 둘이 기싸움이야. 서로가 이길라는 기싸. 근데 애시당초 점을 보기 전에 애시당초 결혼하기 전에 얘네 둘을 낳았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겠지. 그죠, 봐야 되는데. 응? 근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서로가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응? 속궁합도 그렇고 안 맞는 거야 둘이. 아, 그러면은 근데 이것 때문에 명분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나죠? 안 나죠, 지금. 네. 근데 이혼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막 밀어붙여서 너랑 못 살아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고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지도 답답한 거야, 이제. 그냥 확 헤어지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이제 헤어지면 좋겠다 이래서 아기를 자꾸 미루고 막 그러더라고. 몰라. 우리는 들어오니까 엄마 들어오니까 예. 큰아들 딱 보니까 큰아들 애 갖는 게 좋다 그래 서로 간에. 그런가 진짜 안 날 것 같으면 내년에 여름 수에 헤어지든지. 근데 쉽게는 여자가 안 나죠. 그럼 뭐 꼬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꼬타리 잡을 게 없잖아. 그리고 자기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면서 얘는 꼼짝을 못하게 해요. 집 우리 집에도 못 오게 해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싫다 이거지, 아들이. 그럼 나가라, 우리 아들도.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질러보면 되지. 너는 나가고 나는 못 나. 그 아들이 못 이기는 게 며느리를 못 잡는 거요. 확 잡아버려야지. 소리를 질러든지. 그래서 내가 맨날 시키는 게 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해버려라. 예, 막 달라들어야지. 해버려라. 응. 헤어지면 그만이고 막 그랬어. 얼마나 내가 속이 터지면 터지지, 그러겠어요. 솔직히. 엄마 그러겠어요.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막 응. 그럴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몰라. 큰아들은 삼재를 잘 풀어줘. 정월에 액매기를 잘해줘. 그래야지 제가 판단을 잘쓸 거야.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정확한 판단 잘 쳐야지. 그러니까 내년엔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자식 삼재 풀이는 잘해줘, 엄마랑. 응? 제가 해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풀어줘야지. 삼재 풀이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아들을 풀어주란 말이야. 그래야지 제가 옳은 판단을 해서 뭔가는 지. 왜? 내년 삼재 지가 치어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가면 지가 고생해야 돼. 잘못하면. 그냥 그런 거 들하라고. 응?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폐검사 해줬나? 폐검사? 응. 아, 이제 건강검진 했다가요. 날짜 받아놨다가 충무병원에 했다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취소하고 내년에 봄에 하려고요. 응? 이 폐, 간 관리 잘해야 돼. 술을 우리도 사업하다가 매덕을 말아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 계속 있다가 그 술을 막 이틀 건네로 먹더라고요. 왜냐면 아빠 얼굴이 저렇게 새카맣게 보이니까 몸 관리 잘해야 돼. 예. 응? 그래야지. 내년 또병 걸리면 또 누구 책임이야? 누가 또 돌봐야 돼? 엄마가 돌봐야지, 예, 뭐. 그리고 갑상선 암이라 수술도 하고 집도 그냥 막다 저기 되고 경매 넘어가 막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저 아빠네 쪽으로다가는 조상 대우를 잘해야 돼. 요번에 뭐 저기 응? 다 저거 했어요. 그리고 밀리하고. 그건 잘못한 거야. 제대로 잘한 거 아니야. 예. 날도 보고 시도 봐야지. 근데 까만. 거기가 막 길이 난대요, 여기 병실. 아니, 길이 나고 움직이면 내가 자는 그걸 길이 나기 전에 보상을 받잖아. 아니, 보상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남씨 집안에서 어디 받나 봐요. 그러니까 봤잖아. 그럼 예. 아빠는 그런 걸 탄단 말이야. 지금이 첫 번째가 아니야. 전에도 팔아먹은 거 있단 말이야. 조상들 거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저게 누가요? 신랑이? 아니, 아니. 아버지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벌을, 남편은 그 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본인 남편을 엄마가 잘못했던 건 산신에 잘 빌고 조상을 잘 받더라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야. 응? 그러니까 아빠는 사주에 인간의 복이 없단 말이야. 인복이 없어. 그리고 기가 얇어. 기가 얇아요. 응?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당하는 거 저렇게. 그래갖고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제 안 지내. 제대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오지 마라, 다들 오지 마라 그러고 혼자서 지낸다 그러대요. 그 우리는 산소 가서 지내요. 산소 이제 이렇게 밀레 해갖고 다 해서 그냥 땅에다. 아니, 이런 거는 하기 전에 예. 본인도 엄마도 잘못한 거는 이런 걸 타기 전에 좀 풀어줬어야지. 응? 산 벌전은 풀어줬어야지. 산신제라도 지내줬어야지. 그러면 아빠 지금 잘 봐. 그전에 금전을 쳤지만 이제는 몸으로 친다잖아. 그러면 일의 날이잖아. 돈만 맨날 나가는 게 엄마는. 그러니까 모일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만 맨날 알뜰하면 뭘 껴. 응? 지금은 이제 남은 빚가려나고 돈이 만져보지를 못해요. 없어. 돈이 아예 1,000원짜리 하나 없어요. 다 응. 빚으로 가고 이제. 그나마 엄마 있는 거다 날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안 그래? 그것도 없었어 봐. 더 빚더미에 산더미가 올라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월세 지금 사는데 내년 6월 달까지인데 이사를 이제 직산으로 가야 돼요. 내년엔 또 북쪽에 또 삼살이 걸렸단 말이야. 삼살 대장군이 걸렸단 말이야. 아, 내년에 서쪽은 괜찮아요? 서북쪽이 다 걸렸잖아.
그래도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는 못 가는 거야. 예, 네, 그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며요? 아니지, 이제 비방을 쳐놓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부적을 써놓고 삼살 대장군을 맞고 들어가야지. 아,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잖아, 정월에 액매기 하면서 홍수매기 하면서 좀 풀어내라고. 근데 돈이 문제죠, 지금. 그렇잖아, 그 정원에 우리가 푸는 거는 몇 배가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돈이 지금 뭐 월세 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없이 살고도 경매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엄마 그냥 77만 원 없다 생각해. 예? 식구들 삼재풀이 하느냐고 아들까지 풀어줘야 되니까 77만 원 없다 생각하고 풀어주라고. 77만 원요? 그래서 지금 그래 부적하고 써줄 테니까. 당장에. 내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더 힘들어지잖아. 어쨌든 이거라도 맞고 가라는 거야. 응? 그래 봐. 돈이 지금 들어올 때가 있어야지. 세상에. 돈 들어올 때가 어딨어? 월세 살아요 지금. 응? 월세 살아요. 아니 돈 들어올 때가 어딨냐고 지금. 응. 돈 들어올 때는 없어. 응? 풍파야 이게 엄마 집안의 풍파.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예전에 미리미리 막아놨으면 들었을 거야. 못 막아놓으니까 이게 다 치어맞으니 것 같아. 몸으로 치어맞고 금전으로 치어맞고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이제 나가서 떨어져 살았어요. 뭘 이쁘다고 될 거야. 그냥 떨어져 살든지 말든지 냅둬 버리지. 예, 근데 떨어져서 계속 살았는데 이제서 들어온 지가 한 5년 됐나? 5년 됐어요. 5년 들어와서 뭐 하냐고. 남는 게 없는데 더 빚을 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떨어져 있을 때는 바람기가 좀 돼가지고 또 맨날 그거 꼭 신경 쓰는 하고 제가 이기양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옮겼죠? 지금은 여자는 없겠죠? 여자는. 아휴. 그냥 엄마 편하게 살아. 마음 편하게.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도 그 끼는 못 버리잖아요. 못 버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제가 신경을 쓰다가 대병소주를 놔두고 막 속을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기양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빨도 오금니 다 빠지고. 지금은 엄마는 어디 만나고 해놓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 조금만 뭐 틈만 나면 또 바람 핀다는 소리 나와.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하려 될 거 같냐고. 차라리 엄마 속속 좀 해서. 대표님이 자기가 이제 갑상선 암 걸려가. 아니 내가 자라고 뭐 하려 될 거냐고. 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야지.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인천병원에 수술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 왜 그 집에서 남한테 멀쩡할 때는 남년 치마 바람에 놀다가 뭐하러 들어오냐고. 받아준 엄마가 잘못이지.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와서는 이제 내주고서 하더니 지금은 이제 또 막. 안 그래 아빠 성격 또 나와. 예, 지금은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아주 내주고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부터는 막 계속 이제 저기 사람을 갈구고. 나 같으면 안 들여. 사람들 다 그래요. 빈껍데기. 죽든지 말든지 냅둬 써야지. 다 까먹고 빈 껍데기를 왜 하냐고. 고생하고. 애를 둘을 내가 다 키웠거든요. 했잖아 애들을 그럼 뭐 하냐고 내 공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벌은 그 개벌은 못 줘 어디. 그렇죠. 응. 내가 뭐 무슨 식모야 엄마가 밥 해주는 식모야. 그래서 이제 뭐라 하기만 툭 하면 집 안 돈다 그러고. 아, 나가라 그래. 맨날 그냥. 뭐라 하면 집 안 둔다 그러고. 이거 나가라 그래. 아니 나가 내보내버려. 그러니까 엄마야 이제 지금부터는 내 자식이 그런 거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아빠 팔자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엄마도 잘못했던 거는 그런 거야. 좀 빌면서 살지.
힘들면. 그리고 내년 진짜 액맥이는 잘하고 풀고 넘어가. 그리고 아빠는 고쳐졌다는 소리 안 해. 또 나가. 또 조금만 여유 있으면 또 움직여.